안녕하세요. 정보보안 기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해시 함수에 대해서 했잖아요. 오늘은 이제 대표적인 해시 함수 MD5, 이게 메시지 다이제스트 그리고 샤 시큐어 해시 알고리즘 보시면 알겠지만 SHA에서 집중적으로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다음 해저 160 이게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얘도 이제 시험에 나왔는데 기껏해봐야 시험에 나온 게 이거하고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방향 해시 함수에 대한 공격이 있는데 공격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게 문제로는 거의 안 나왔다는 거예요. 문제로는 저도 오늘 얘기할 건데 여기 있는 공격들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 개념이. 그래서 저도 읽고 지나가는 방식으로 할 거거든요. 중간점 연쇄 공격 하나 정도 나왔으니까 한번 이거 한번 짚어보고 나머지 그냥 읽고 지나갈 거예요. 예. 어려워요, 개념들이. 그 다음에 일방향 해시 함수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다음에 랜덤 오라클. 이 랜덤 오라클이 뭐냐면, 해시 함수의 그 이상향. 이상향이라는 거 뭐예요? 해시 함수가 이제 강한 충돌이 생기잖아요, 충돌. 두 개의 메시지가 같은 해시 값을 갖는다. 이게 없는 완벽한 모델. 해시 함수의 완벽한 모델. 이게 랜덤 오라클 모델이거든요. 예, 그거에 대한 설명과, 비둘기집 원리, 그 다음에 생일 공격. 그리고 암호학적으로 해시 함수가 어디에 지금 이용되고 있는지. 지금 이용되고 있는 게세 가지인데, 무결성하고 메시지 인증, 그 다음에 전자서명. 여기서 이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빠르게 이 부분들에 대해서 훑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나왔던 부분들이 몇개 없어요, 여기서.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문제 많이 안 나오는데 여기에 그렇게 크게 그 시간을 투자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해시 함수 MD5 메시지 다이제스트 알고리즘. 하여튼 메시지 다이제스트가 들어가면 이건 해시하고 연관된 거죠. MD 계열 알고리즘에는 MD2, 4, 5세 가지가 있다. MD5는 128비트 암호화 해시 함수이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몇 비트냐? 128. MD5가 몇 비트 암호화 해시냐 하면 128, 이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주로 프로그램 또는 파일 등이 온본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무결성 검사 등에 사용된다. 1991년 노널드, 몰라도 되죠? 예전에 쓰이던 MD4를 대체하기 위해 고안했다. 96년에 MD5의 설계상 결함이 발견됐답니다. 그래서 암호학자들이 해시 용도로 샤1을 그때부터 쓰기 시작한 거죠. 다른 안전한 알고리즘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였다. MD5를 쓰다가 설계상 결함이 발생해서 샤1으로 공고를 했고, 지금은 뭐 샤3인가? 그런 거 쓰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는. 2006년에는 노트북 컴퓨터 한 대의 계산 능력으로 1분 내에 해시 충돌을 찾을 정도로 빠른 알고리즘이 발표되었다. 그래서 MD5는 너무 빨리 찾기 때문에 이제 그거 말고 뭐 샤1 이걸 쓰고 있는 거죠. 잠깐 언급할 게 있어요. 제가 시험 칠때 이것 때문에 헷갈렸었는데 이거요. 해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연결을 안 하고 했구나. 죄송합니다. 지금 이걸 연결을 해야 돼. 연결을 안 했어요. 오늘 그냥 읽고 지나가려고 하다가 깜빡 잊고 연결을 안 했어요. 옛날에 제가 시험에는 합격했지만 아쉬운 문제가 하나 있었죠. 이거였죠. 해시 문제. 이게 너무 헷갈렸던 거예요. 그때 시험 문제에 이게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대칭키 할때 대칭키 암호에는 뭐 스트림 암호하고 블록 암호라고 블록 하는데 블록 암호에 뭐뭐 데스 뭐 시드 AS
아리아 이렇게 나오고 스트림에는 RC4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 이게 나왔던 거예요. 대칭크에서 스트림 암호화에 쓰는 알고리즘은 그 얘기해 보면 RC4 나오고 MD5 나오고 MD5 나오고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멍청하게 메시지 다이제스트면 무조건 이건 해시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대칭크 스트림 암호 알고리즘은 있는데 MD5를 쓴 거예요. 이게 주관식으로 나온 거거든요. 주관식. 아시겠지만 실기 문제에서는 주관식이 나와요. 어떤 뭐 RC4, MD5 이런 그 보기 같은 게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외우지 않으면 쓰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 써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MD5를 적었잖아요. 멍청하게. RC4인데. 그래서 뼈 아픕니다. RC4를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이유가 얘는 대칭키 그리고 스트림 알고리즘이에요. 얘는 해시 계통이고. 지금도 생각나네. 그때만 생각해도 뼈 아파. 그래서 사람들이 뭐 MD2 뭐 쓰다가 2쓰다가 3로 바꾸고 뭐 5로 바꾸고 그다음에 샤1으로 바꾸고 2로 바꾸고 지금은 3로 바꾸고 막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컴퓨터가 너무 발전되다 보니까 컴퓨터 속도가 너무 빨라지니까 옛날 썼던 해시 알고리즘을 지금들이 너무 빠른 시간 안에 충돌을 발생할 수 있는 메시지상을 빨리 찾을 수 있는 너무 빨리 찾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쓰다가 이거 쓰다가 이거 공부하다가 이거 공부하다가 지금 이거 공부. 계속 해시 알고리즘은 더 복잡한 알고리즘으로 계속 바꿔 변경하고 있는 중이에요. 컴퓨터가 너무 빨리 신용화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상당히 빠르게 지금 교체가 되고 있죠. 예. 그래서 샤 계통을 지금 쓰고 있어요. 지금 MD 계통은 이제 쓰지 않는다는 거죠. 알고리즘이 너무 빨리 찾을 수 있다는 거죠. 허술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허술하다는 게 뭐냐면 키 길이가 짧거나 맞죠? 뭐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그럼 이제 암호화가 복잡해지려면 어떻게 돼요? 키 길이가 길든가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 이제 복잡도를 높여서 그 컴퓨터가 아무리 기술력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그걸 빠르게 그러니까 뭐몇 시간 안에도 충돌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자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뭐더 오래 걸릴 수 있는 알고리즘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샤는 최초의 알고리즘은 DSS에 사용하기 위해서 DSS 하면 이게 뭐냐면 전자 서명에서 나왔죠? DSA 아시죠? 그거. 그리고 DSS에는 해시 알고리즘도 또 같이 했죠?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게 샤가 만들어진 거죠. SHS가 배포되었다. 이게 샤 제로다. 아시겠죠? 두 개를 재현했어요. 전자 서명 알고리즘은 하나, 같은 이름으로 여기서 전자 서명 알고리즘도 했고, 여기서 그 다음에 해시 알고리즘도 MD5가 너무 잘 뚫리니까, 너무 빨리 깨지니까, 여기서 또 해시 알고리즘도 해서 샤0이 생긴 거죠. 생성한 거죠. 자, 샤1. 샤0의 압축 함수에 비트 회전 연산을 하나 추가했으며,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뭐 샤1, 샤0 쓰지 않아요.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맞죠? 비트 해진 연산 하나 추가했으며 샤 함수들 중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 이전에는 TLS, SSL, PGP, SSH, IP 시큐리티 등 많은 보안 프로토콜과 프로그램에서 사용했었다. 샤 제로와 샤 원에 대한 강한 충돌 내성 공격이 발견되었다. 이것도 강한 충돌 내성이 발견된 거예요. 강한 충돌 내성이 뭐냐면 맞을걸요? 이게 두 개의 메시지 를 찾아내는 거죠. 같은 뭐 해시값을 갖는 강한 충돌 저항성, 충돌이잖아요, 맞죠? 강한 충돌 저항성. 그러니까 두 개의 메시지를 같은 해시값을 갖는 두 개의 메시지를 찾는 거.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대요. 그러니까 MD5, 샤0, 샤1은 알고리즘을 돌리면 같은 해시값을 갖는 문자열을 빠르게 찾아낼 수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이거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샤완이 이걸 썼다.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것들
지금 오류가 있기 때문에 자 샤2나 샤3를 쓰고 있는 거예요. 샤2, 샤는 2는 224, 256, 384, 512 이게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지저분하게 나오면. 이게 샤2의 알고리즘 종류는 해서 객관식에 주관식이 나올 수도 있어요. 객관식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은데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재수 없으면. 그래서 224, 256, 384, 512 이것들은 한 번씩 좀 신경을 써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샤 0, 샤 1에 대한 공격은 이미 발견되었다. 강한 충돌 내성은 깨졌다는 거죠. 이 알고리즘이 빠른 시간 안에. 하지만 샤 2에 대한 공격은 발견되지 않았다. 샤2 함수들이 샤1과 비슷한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공격이 발견될 가능성은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발견 안 됐지만 샤1 위에서 이 알고리즘을 모델로 해서 샤2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샤1이 강한 충돌 내성에 공격에 약하다는 게 나타났기 때문에 아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샤2도 발견될 것이다 해서 샤3를 만든 거예요. 리스트에서 샤3로 불리는 새로운 암호화 해시 알고리즘에 대한 후보로 공모하였다. 아시겠죠? 샤256, 512는 각각 256, 512비트를 사용하는 해시 함수이며 몇몇 상수들과 라운드 수만 다르고 다른 구조는 동일하다. 샤224, 샤384 이거 말하는 거죠. 샤2 는 초기값이 서로 다른 샤256, 샤512 해시값을 224, 384 비트로 맞춰서 잘라낸 것이다. 이런 거 디테일한 문제 안 나온다는 거죠. 안 나온다는 거죠. 샤2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어보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묻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한번 읽어보라고 적어놓은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시죠. 가에서 라에 알맞는 샤 알고리즘 명칭은? 샤 함수군에 속하는 최초의 함수는 공식적으로 샤라 불리지만 나중에 설계된 함수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샤 제로라고 불린다. 샤 제로의 충돌성이 발견되어 2년 후샤 0의 변형인 샤 1이 발표되었으며 그후 안전성을 강한 네 종류의 변형 샤1 다음에는 샤 2잖아요. 그게 뭐예요? 샤2의 종류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224, 256, 384, 512 문제 나왔으니까 이 정도는 한번 조금은 신경 써서 여 주시라는 거죠. 샤3, 샤1, 샤2를 대체하기 위해 리스트에서 2015년 8월에 발표한 암호화 해시 함수의 이름이다. 기존의 해시 함수와 다르게 리스트에서 직접 함수를 개발한 것이 아니라 공개 방식에 의해서 2012년 10월에 뭐, 이 사람들이 설계한 이게 샤3 해시 알고리즘으로 선정되었다. 샤3 해시 알고리즘 이름은 이건데, 이거를 부르지, 이것까지 부르진 않아요. 예. 자, 샤해시 함수 알고리즘의 비교. 샤1, 샤2 비교한 거죠. 이게 나온다는 거죠. 해시 코드. 그러니까 해시 길이. 해시 값의 길이. 이건 이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맞죠? 샤1의 길이는 160비트다. 이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머지는 이거 224, 256, 384, 2512니까 똑같다는 거죠. 자, 메시지 길이죠. 이거 메시지. 해시 알고리즘에 메시지가 들어가는데 어떤 놈까지 들어갈 수 있느냐. 2의 64만에서 1승 길이의 메시지가 들어가서 샤1 같은 경우는 160비트의 해시값이 만들어진다는 거고 얘들도 이게 64, 128, 128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시값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블록 길이는 이렇다. 블록 길이. 라운드 수죠. 50, 64, 64, 80, 80. 이거다. 그래서 최신 유닉스 시스템에서 일반 계정의 비밀번호를 저장할 때 암호화하여 저장한다. 일반적으로 다음 중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저장하는가? 유닉스에서 패스워드를 저장할 때 어떤 알고리즘을 써요? 그 일반적으로 MD5 아니면 샤
샤를 쓰는데 지금은 MD5 대신에 샤를 쓰죠. 네. 자, 여기서 이 말은 다르게 말한다고 말을 하면, 자, 유닉스에서는 비밀번호를 해시값으로 저장합니다. 해시값으로. 비밀번호 자체를 저장하는 게 아니고, 비밀번호를 암호한 값을 저장하는 게 아니고, 비밀번호에 해시값을 뜬 해시값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해시 함수인 것은?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해시 함수인 것은 이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 중에 MD5는 너무 허술하기 때문에 최신 방식인 샤 방식을 쓰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문제가 그 문제니까. DS는 뭐예요? 대칭키고 RSA는 뭐예요? 공개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속하는지 그 종류만 분리할 줄 알아도 나오는 객관식 문제들은, 암호화 문제들은 쫄 필요가 없어요. 예. 찝을 수 있다는 거죠. 해시 함수와 관련된 RFP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 해시 코드가 128비트 맞죠? 샤1이 나왔어요. 그럼 기억은 뭐예요? MD5 128비트, 샤는 160비트. 이게 문제 나왔으니까 이걸 이제 좀 외우라는 거죠. 귀찮겠지만, 아니면 그 메모를 해서 시험 칠때 한번 딱 보고 한번 시험 치는 거죠. 예, 그런 거. 자, 블록 길이는 이렇고 단계 수, 라운드 수는 이렇다. 메시지 이렇다. 참 이런 거 보면 답답하죠. 어디까지 외워야 되는지 답답합니다. 근데 외우기 싫으면 최소한 해시코드 길이 정도만 외우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부터 나온 것들은 시험 문제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읽고 지나갈게요. 예. 국내에서 개발된 대표적인 해시 함수. 중요한 건 이게 나왔는데 이게 뭔지 몰라도, 아, 국내에서 개발됐다. 이거 하나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국내에서 개발됐다. 이건 12월 국내 해시 함수 표준으로 채택되었다. 해즈 160의 설계 원리는 샤1의 설계 사상과 비슷하지만 메시지 확장 과정이 기존의 MD 계열 해시 함수와는 차이가 있어서 아직까지는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 메시지를 512비트 블록 단위로 처리하여 160비트의 해시 코드를 출력한다. 샤1하고 똑같죠? 해시 길이는? 응? 자, 이거 국내에서 개발됐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샤1과 비슷하다. 이거 어떻게 발음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가변 길이의 메시지를 입력받아서 160비트 메시지 다이제스트라고 부르는 고정 크기 값으로 해시하는 해시 알고리즘. 넘어갈게요. 뭐 이건 특이한 게 없어요. 나올 건덕지가 없다는 거죠. 국내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것 특징도 없으니까. 그 다음에 야, 발음 한번 볼까? 그래도 발음 안 하고 지나가니까 조금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발음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해벌 뭐 이렇게 발음하네요. 예. 그냥 지나쳐도 될것 같아요. 예. LSH. LSH는 메시지 인증, 사용자 인증, 전자 서명 등 다양한 암호 응용 분야에 활용 가능한 암호학적 해시 함수이다. 국내 TTA 표준으로 제정되었으며 지적 저작권에 대한 사용료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2014년 개발되었고 224, 256, 384, 512. 이건 뭐예요? 샤2의 특징이죠. 국내 표준인 샤2와 샤3에 비해서 두배 이상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LSH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헤즈 160, 이거 국내에서 개발된, 아시겠죠? 이두개 정도는, 이런 것들이 이제 만약 나온다면, 나올 확률이 아주 적지만, 나온다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을 한번 눈여겨놓고, 아니면 자기 메모를 해놓는 거죠. 특징들만. 자, 일방향 해시 함수에 대한 공격. 이게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복잡하고, 그리고 용어들이, 모르는 용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에 나온 경우는 하나 빼놓고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죄송하지만 한번 읽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차별 공격.
암호에 대해서 무차별 공격이 가능한 것으로 일방향 해시 함수에도 무차별 공격이 가능하다. 막 찾아내는 거죠. 프로그램 사용해서 막 찾아내는 거죠. 같은 해시 값을 갖는, 아니면 해시 값을 알고 있으면 그 해시 값을 생성하는 메시지 값을 찾거나, 메시지를 알고 있으면 이 메시지하고 이 메시지 하나의 메시지하고 똑같은 해시 값을 갖는 다른 메시지 찾는 거고, 아니면 두 개의 메시지가 같은 해시 값을 갖는 두 개의 메시지를 찾든지, 이게 무차별 공격인 거죠. 컴퓨터에서 막 무작위로 대입해서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MD5는 요즘 현대 컴퓨터에서 몇분 만에 뚫렸다? 뭐 반나절도 안 돼서 뚫렸대요, 그냥. 예. 뚫렸다는 것은 충돌, 역사를 찾아냈다는 거죠. 짧은 시간 안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약한 충돌 저항성이 뭐예요? 약한 충돌 저항성. 이게 이거 아니에요? 해시값을 알고 있어. 그럼 이 해시값과 똑같은 메시지를 찾아내는 거죠. 맞죠? 약한 충돌. 저도 봐야 돼요.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 맞죠? 약한 충돌. 맞아요? 약한 충돌이 그거예요. 이 시간 누가 온 거지? 헐. 잠시만요. 이 늦은 시간에 누가 온 거지? 아, 죄송합니다. 택배가 온것 같아요. 자, 무차별 공격 뭐요? 중요한 것은 약한 충돌 저항성을 깨고자 하는 공격이다. 아시겠죠? 무차별 공격 뭔지 아시잖아요. 컴퓨터를 가지고 그냥 돌리는 거죠, 찾을 때까지. 근데 그게 약한 충돌 저항성, 이게 키워드잖아. 이 정도까지는 이제 귀엽게 연결시켜 주는 거. 일치블록 연쇄 공격. 이게 새로운 메시지를 사전에 다양하게 만들어 놓은, 메시지를 다양하게 만들어 놓고, 공격하고자 하는 메시지들의 해시값과 동일한 해시 값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으로 만든 거예요. 다양한 그 메시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애들 다 해시를 떠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메시지의 해시값을 알고 있잖아요. 그 해시값과 하나씩 대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다? 일치블록 연쇄 공격이다. 이 느낌. 나중에 되면 헷갈려요. 지금이야, 아, 그런다고 넘어가지만, 헷갈리죠. 이거 중간자 연쇄 공격. 이게 아마 시험에 나왔을걸요? 중간자 연쇄 공격이. 한번 볼까요? 맞죠? 이게 시험에 나왔죠? 이래. 시험에 나왔죠? 아, 죽었다. 대기해야 되겠다. 죽진 않았네. 전체 해시값이 아니라 해시 중간의 결과에 대한 충돌상을 찾는다. 특정 포인트를 공격 대상으로 한다. 전체 해시값이 아니라 해시 중간의 결과에 대한 충돌상을 찾는다. 해시 중간의 결과에 대한, 잘 모르겠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에 이렇게 크게 시간을 투자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지 알고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그 정도만 알고 이제 시험 준비를 하는 거죠. 야, 이런 걸다 파고들면 그건 이제 암호화에 대해서, 뭐, 거의 뭐, 기계 파고드는 거잖아요. 우린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고정점 연쇄 공격. 압축 함수에서 픽스드 포인트, 고정점은 쌍을 만족하는 이걸 말한다. 이런 메시지 블록과 연쇄 변수 쌍을 얻게 되면 연쇄 변수가 발생하는 특정한 점에서 임의수의 동등한 블록들 XI를 메시지의 중간에 삽입해도 전체 해시값을 변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게이 내용을 몰라도 돼요. 근데 이 값만 알면 되죠. 고정점 연쇄 공격이 어떤 거다? 메시지를 조작해도 해시값이 바뀌지 않는 그런 공격 기법이야. 우리가 원하는 내가 만약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
해커로서 어떤 사람들의 메시지를 딱 받아서 주로 이런 거겠죠. 주로 이런 거. 누가 사용자가 자기 집에서 이체를 하는 거죠. 이체. 이체를 하는데 이체를 이제 은행에 집어넣는데 이걸 이제 가로채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A한테 그 1억을 이체하는데 얘를 B한테 1억을 이체하라고 이거 메시지를 조작을 해요. 이건 A를 B만 부분만 조작시켰잖아요. 예. 그래서 딱 보냈는데 해시 값이 똑같 이렇게 값을 바꿨는데 이 얘가 보낸 해시 값하고 똑같은 해시 값을 보내도 계산해도 같은 해시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은행에서 받았을 때 똑같네 하면서 B한테 1억을 이체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 공격 무서운 공격이죠. 고정적 연생 공격. 얘는 메시지 전부 다 그러니까 메시지 이 메시지의 해시 값을 갖는 다른 메시지 찾는 게 아니라 이 메시지를 조금만 조작을 해요. 근데 해시 값은 바뀌지 않도록 하는 기술이에요. 해시 값이 바뀌지 않아요. 조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시 값의 특징이 뭐예요? 한 비트만 뭐 바뀌어도 해시 값 전체의 값은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근데 얘는 뭐예요? 메시지 일부분을 바꿨는데 해시 값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 공격이에요. 그래서 아주 대단한 공격이다. 자, 차분연쇄 공격. 차분연쇄 공격은 두 가지로 나뉜다. 이거 안 나옵니다. 이거 애울 필요 없어요. 다중 라운드 블록 암호 공격. 다중 라운드 블록 암호를 사용하는 해시 함수에서 입력값과 그에 대응하는 출력값의 차이의 통계적 특성을 조사하는 기법. 차분이잖아요. A에서 B를 빼면 그 나머지가 나오잖아요. A에서 B를 빼요. 근데 A만 가지고 있는 특성만 나오는 거잖아요. 그 차분이잖아요. 이거, 그거. 그다음에 해시 함수 공격. 압축 함수의 입출력 차이를 조사하여 0의 충돌상을 찾아내는 방법을 사용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시험에 안 나온다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해시 함수에 대한 공격 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보기. 전체 해시 값이 아니라 해시 중간의 결과에 대한 충돌상을 찾는다. 해시 결과, 중간에 대한, 결과에 대한 충돌상을 찾는다. 특정 포인트를 공격 대상으로 한다. 이거 뭐 중간자 공격이에요. 만약 해시 값의 일부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해시 값은 변경되지 않는다. 그 공격, 뭐예요? 고정점 연쇄 블록. 이렇게. 이 정도는 이제 대충 감을 잡고 그 키포인트만 딱 알고 공부하는 거죠. 나머지는 다 하지 말고. 자, 일방향 해시 함수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뭐냐? 일방향 해시 함수에는 메시지가 변경되었다는 것을 검출할 수 있지만 정당한 사용자인지는 확인하지 못한다. 그 인증을 못한다. 인증. 인증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패스워드, 아이디 패스워드로 어떤 특정 사이트를 들어가죠. 그때 우리가 뭐라고 해요? 인증되었다고 하는 거죠. 인증되었다. 근데 해시 함수는 메시지가 변경되지 않았다는 것은 증명할 수 있지만 그 메시지가 누구한테서 왔는지 그것은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무결성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인증은 확인할 수 없다.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PKI, Public Key Infrastructure, 공개키 기반 알고리즘을 적용해야 된다. 이거죠. 자, 랜덤 오라클. 이게 랜덤 오라클의 개념을 이렇게 잡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해시를 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맞죠? 해시. 자, 하나는 어떤 거? 충돌이 발생해요. 그 다음에 반대 공격, 역상 공격이 생겨요. 역상 공격은 두 개가 생겨요. 제1 역상 공격, 제2 공격, 약한 뭐, 내성 공격, 강한 내성 공격, 뭐, 이름 많은데, 충돌은 뭐예요? 메시지 두 개가 있어요. 랜덤한 메시지 두 개가 있는데, 이거 해시 값을 뜨니까 같은 해시 값이 나왔다. 이거죠. 이 충돌이, 근데 역상이 충돌보다는 더 어려워. 역상은 1번은 뭐예요? 해시 값을 알고 있는데, 그 해시 값을 만들어내는 메시지를 찾는 거예요. 메시지. 자, 아시겠죠? 이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역상 2는 뭐예요? 메시지를 알고 있는데, 메시지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해시도 알고 있겠죠. 당연히.
이 메시지하고 똑같은 해시 값을 갖는 메시지를 찾는 거예요. 자, 충돌하고 이거 틀점은 충돌은 랜덤한 메시지를 찾았는데 이두 개가 해시 값이 같을 확률. 그러니까 얘는 확률이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확률이. 발견 확률이 빠른 거죠. 얘는 메시지가 특정한 놈이 있어요. 이 특정한 놈하고 똑같은 놈을 찾아내니까 얼마나 많이 계산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더 어렵다는 거죠. 역상이. 자, 근데 지금 해시 함수에는 지금 충돌과 역상이 발생하는데 그 랜덤 오라클이야? 뭐야? 랜덤 오라클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거요. 이상향. 해시 함수인데 충돌과 역상이 발생하지 않는 그 이상향적인 해시 함수. 이게 랜덤 오라클이에요. 이건 이론적인 거지 그 실제적인 건 아니죠. 이걸 하기 위해서는 랜덤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양이 필요하겠어요?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건 이론적인 학문이지 실제 쓰지 못한다는 거죠. 자, 이 사람과 이 사람이 93년 랜덤 오라클 모델을 만들었대요. 해시 함수에 대한 이상적인 수학적인 모델이다. 이상적인 유토피아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충돌도 발생하지 않고 뭐야, 역상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랜덤 오라클은 입력 메시지를 이미의 메시지 다이제스트로 매핑하는 거대한 테이블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오라클은 테이블은 비어 있다. 처음에 비어 있죠. 그다음에 오라클의 메시지 해시를 요청하면 오라클은 먼저 해당 입력 메시지가 이미 테이블에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없다면 임의의 메시지 다이제스트를 생성하고 입력 메시지와 메시지 다이제스트를 해당 테이블에 저장하고 메시지 다이제스트를 반환한다. 그리고 있다면 이미 저장되어 있는 메시지 다이제스트를 반환한다. 자, 한번 다 읽어볼게요. 뭐야? 아, 컴퓨터가 너무 느린 것 같아. 이 모델의 핵심은 새로운 입력 메시지에 대한 출력 다이제스트의 값은 테이블에 있는 모든 다이제스트와는 달라야 한다. 즉, 충돌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어떤 건지 다시 한번 해볼게요. 랜덤 오라클 모델. 이건 이상향이야, 이상. 랜덤 오라클 모델. 자, 이건 해시의 이상향. 이상향이라는 것은 충돌도 없고, 그 다음에 역상도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한다? 테이블, 거대한 테이블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 해시값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자를 해시를 뜨기 전에 그러니까 문자를 여기에서 검색을 해요. 없으면 얘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얘에 대한 해시값도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집어넣어요. 그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 이게 얼마나 큰 대단히 큰 메시 그 테이블을 갖춰야 되겠어요? 얼마나 많은 메모리를 감소시키겠어요?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같은 메시지가 있으면 그냥 이미 구해놨으니까 얘를 값을 리턴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다른 놈이 없어서 집어넣고 해시를 집어넣는데 해시 값이 테이블에 검색하니까 똑같은 값이 나왔어. 그러면 바꾼다는 거죠, 다시. 그래서 절대로 충돌과 역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절대로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랜덤 오라클 모델이에요.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자, 비둘기일지 멀리. 만약에 n 플러스 한 마리의 비둘기가 이거야. 비둘기집 몰래 올려요. 비둘기집. 아시겠지만 집이 세 개가 있어요. 근데 비둘기가 네 마리가 있어요.
그러면 얘들이 다 집에 들어갔다고 치면 어느 곳에는 어느 집에는 비둘기가 두 마리가 들어갔을 거예요. 이게 충돌이에요, 충돌. 충돌에 대한 예예요. 충돌에 대한 예. 그 말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읽어볼게요. 두 마리의 비둘기가 있다는 뜻이다. 맞죠? 적어도 한 비둘기 집에는 두 마리의 비둘기가 있다는 뜻이다. 이 증명은 대표적인 존재 증명이다. 즉, 비둘기가 두 마리 이상 존재하는 집이 정확히 어떤 집인지는 이 증명으로 안할수 없다. 해시도 그렇죠. 해시 테이블에서 가능한 모든 키의 숫자는 해시 테이블의 개수보다 많으므로 충돌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어떤 해시 함수도 충돌을 피할 수는 없다. 그 유토피아적인 수학적 모델이 랜덤 오라클 모델이다. 자, 생일 공격. 버스데이 어택. 암호학적 해시 함수의 강한 충돌 저항성. 강한 충돌 저항성. 그게 뭐예요? 메시지 두 개가 같은 해시 값을 갖는 경우. 충돌, 강한 충돌. 찾아내는 암호해독 공격으로 생일 문제의 확률적 결과를 기반으로 한다. 즉, 생일 문제에 따르면 해시 함수의 입력 메시지를 다양하게 할수록 출력 해시 값이 같은 두 입력 메시지를 발견할 확률은 빠르게 증가한다. 따라서 모든 값은 대입하지 않고도 해시 충돌을 찾아낼 확률을 충분히 크게 만들 수 있다. 이게 생일 공격과 비둘기 뭐야? 비둘기집 원리. 생일 공격. 생일 공격 맞죠? 생일 공격. 이게 뭐냐면, 비둘기집이, 뭐, 그집 하나에 비둘기가 두 마리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충돌은 피할 수 없다. 이게 비둘기집 원리고, 생일 공격은 뭐냐면, 자, 우리가 160비트의 메시지 다이제스트를 만들어요. 이게 해시라는 말이죠. 해시. 메시지 다이제스트 해시. 해시값. 뭐 이런 거 같은 말이죠. 그러면 자, 그래서 두 개의 메시지를 찾아요. 충돌이 발생하는 두 개의 메시지를 찾는데, 그러면 2의 160 마이너스 한번 돌려야지만 수학적으로 돌려야지만 그걸 찾아낼 수 있는 확률이잖아요. 확률은. 근데 실제로 한번 해보니까 뭐 2의 80번만 돌려도 찾아내더라. 이런 거예요. 생일 공격이. 그 말인 거예요. 생일. 그러니까 생일 공격이 어떤 거냐면, 자세히 생각이 안 나는데, 같은 반에 23명의 반 학생들 중에, 같은 이름을 가진 애가 있을 확률을 구하는데, 뭐, 그러면 수학적으로 하면, 뭐, 2의 23승, 뭐, 이 정도 걸릴 줄 알았는데, 실제로 한번 해보니까, 몇번 걸렸다? 2의 10, 뭐, 절반도 안 되는 시간에, 그런 애들을 찾아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돌을 찾아내는 게 우리가 160비트면 2의 160-1번 돌려야지만 충돌을 발견하는 게 아니고 의외로 엄청나게 빠르게 찾을 수도 있다. 실제로 해보니까 충돌을 발견하는 게몇번안 돌리니까 충돌이 발견되더라. 이게 생일 공격인 거야. 자, 암호학적 해시 함수의 응용. 무결성 점검. 이건 알죠? 무결성. 알잖아요. 해시는 무결성이잖아요. 메시지가 변경되었는지 확인하는 거. 자, 메시지 인증 코드. 메시지 인증 코드. 메시지 인증에 쓰이는 작은 크기의 정보이다. 맥 알고리즘은 메시지와 비밀키를 입력받아서 고정 길이의 맥 값을 생성한다. 맥 값은 메시지의 데이터 인증과 더불어 무결성을 보호한다. 메시지를 해시를 떠서 보내는 거죠. 해시를 떠서 보내는 거죠. 맥 알고리즘은 메시지와 비밀키를 입력받아서 고정 길이의 맥 값을 생성하는 거죠. 맥값은 메시지의 데이터 인증과 더불어 무결성을 보호한다. 인증, 무결성. 그건 왜 그래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인증이 들어가는 경우는 이런 거예요. 진짜 저것도 이제
인증이라는 말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것도 중간자 공격을 빼고는 인증이 들어간 거 맞으니까 맥 같은 경우 이렇게 있죠? 메시지가 있죠? 자, 이 메시지를 해시를 뜨는 거죠. 맞죠? 그리고 이 해시를 자신의 비밀키로 암호화하는 거죠. 암호화. 그럼 해시를 암호화한 암호문이 나오죠. 그래서 이 뒤에 맥이라는 어떤 자그마한 정보를 붙이는 거죠. 그럼 보네요. 수신자가 이걸 풀려면, 이 맥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송신자의 비밀키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대칭키 같으면. 대칭키인 경우에, 대칭키인 경우에는 이 송신자가 가지고 있는 비밀키를 수신자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신자가 그 비밀키로 맥을 풀고, 맥을 풀었어요. 그럼 뭐가 나요? 해시 값이 나오죠. 메시지 값을 받았잖아요. 이 메시지 값을 가지고 해시 값을 떠요. 그러면 두 개가 같아요. 그러면 무결성이죠. 그러니까 메시지는 누구도 샘들지 않았다. 증명됐죠. 그 다음에 이건 송신자의 비밀키로 풀었으니까 이걸 누가 보냈다? 송신자가 보냈다고 추측할 수 있죠. 그게 인증이죠. 그게 인증. 추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인증이잖아요. 누가 보낸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인증이다. 그게 인증인데 중요한 건 중간자 공격이 포함되어 버리면 이게 유지할 수 있는 거지만 어쨌든 그걸 빼놓고 얘기하면 인증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맥도. 전자서명? 아시잖아요. 네, 이것도.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